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먹는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대형 송수관이 파손되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6만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40년이나 된 노후관이 문제였습니다. 첫 소식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칩니다.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인근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암댐에서 여수 정수장으로 물을 보내는 대형 송수관이 보수공사 도중 파손된 겁니다. 장난 아니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말로, 홍수 저리 가라 했어요, 하여튼. 파손된 도수관입니다. 설치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관로가 공사 충격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시간당 4,000톤의 물을 받던 여수 둔덕 정수장의 수급량은 한때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여수시 돌산읍과 미평동 등 6만 1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출근 시간대 5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씻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와서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게 왜 단수가 됐는지 알 수도 없고. 40년이 넘은 노후관로는 수어댐 상류부터 여수 국가산업단지까지 무려 54km나 됩니다. 파손된 송수관로는 복구됐지만 노후화가 심한 관로가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